왼쪽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오른쪽 다리에다가 깁스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개월 된 아이 얘긴데 뒤늦게 사실을 한 부모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개월 된 종원이는 며칠 전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깁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난 뒤에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보채자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왼쪽인데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해놓은 겁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해놨는데 왼쪽 다리가 부러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왼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모르고 오른쪽에 깁스를 한 거죠. 그쪽에서. 말 못하는 어린애가 의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고통받았다는 생각에 엄마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기가 그 3시간, 4시간 동안 많이 아팠을 건데 그거에 대한 화가 난 있었고 4, 5시간 동안 방치를 해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악화가 됐을까 봐. 아이 엄마의 항의로 치료비는 돌려받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며 부모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애가 너무 좀 이렇게 하고 시끄럽고 막 그런 상황이 제가 사진 찍고 확인하고 했는데 반대편에서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자고는 제가 했죠. 지역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 같은 황당한 사연이 올라오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토로하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최근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앞에 두고 생일 파티를 벌인 몰지각한 의료진의 행태가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진의 황당한 실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